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분비 웹진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내분비학회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 4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는 대한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분비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조선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김상용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대한내분비학회 학술이사님과 간사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각자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조영민. 저는 학술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정희입니다. 네, 인사말부터 아주 어울리는 콤비신 것 같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따뜻한 봄날에 특히 코로나가 한풀 꺾여가는 이 시기에 아주 좋은 시기에 저희가 부산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많은 참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번 학술대회의 부제가 New Spring of Endocrinolog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우, 제목이 아주 멋지던데요. 학술이사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예, 내분비학의 새봄이라는 의미인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긴 터널을 뚫고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대면으로 회원 여러분들을 부산에서 뵐 수 있게 될 것 같아서요. 내분비학도 새봄을 맞아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염원하면서 내분비학의 새봄이라고 이름 지어보았습니다. 네, 아주 멋진 의미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봄처럼 우리 내분비학이 정말 새로운 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강의가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강의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학술대회의 꽃은 아무래도 플레나리 렉처인데요. 저희가 두 개의 플레나리 렉처와 하나의 프레지던셜 렉처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펜하겐 대학의 티나 빌스벨 교수인데요. 이분은 GIP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티나 교수께서 그 to agonize or to antagonize GIP receptor, that is the question 이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최초로 발견된 인크레틴 호르몬인 GIP에 대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를 해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커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플레너리 렉처는 우리 간사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플레너리 스피커는 리안 콩 첸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Muscle Health and Metabolism in Aging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실 예정이신데요. 이분은 현재 아시아 워킹 그룹 for Sarcopenia의 창단 멤버이시면서 단연간 그 Sarcopenia에 대한 동물 모델 연구와 임상 연구를 함께 해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저희와 함께 공유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프레지던셜 렉처인데요. 아시다시피 현 대한내분비학회 회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고려대 생명과학부의 백자현 교수님께서 도파민 시그널링 인 뉴로엔드크라인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백 교수님께서는 이 방면으로 여러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특히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그 광유전학을 이용한 모델을 이용해서 도파민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신경내분비 전반에 걸친 도파민 신호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의 식견을 넓혀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듣고 싶은 강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외에도 내분비 각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학술 간사님께서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춘계 내분비학회 학술대회는 크게 당뇨병, 비말, 지질, 갑상선, 골대사, 뇌하수체 부신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내분비학회 산하 연구회 심포지움과 그리고 학연산 심포지움이 세 개의 방에 걸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방에서 포스터 구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션이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내분비학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짜주시니까 사실은 학회를 가면 저희가 우왕좌왕하다가 사실은 듣고 싶은 강의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께서 꼭 학회 시간표 미리 챙겨셨다가 미리 내가 어떤 거 들을까 미리 체크하셨다가 들으시면 굉장히 알차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분비학회에서 항상 전통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전공의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도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네. 올
4월에도 있습니다. 매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가 초음파 핸즈온 코스인데요. 올해도 이론 강의 2시간, 그리고 실습 2시간으로 하는데, 특히 핸즈온 코스에서는 정상인, 그리고 갑상선 결절, 그리고 미만성 갑상선 질환이 있는 실제 환자를 모시고 실습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학회에서 인증하는 그 내분비내과 전공의 초음파 지도 인증이 이 자격 취득과 갱신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내과학회에서도 그렇고 내분비학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은 굉장히 초음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주변의 전공의들에게 잘 홍보를 해주시면 아마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듣기에 학술이사님 아주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소개 말씀해 주시죠. 예, 바로 인문학 세션인데요. 제목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욕망과 스트레스의 뇌과학, 인생에 호르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강의는 서울의대 최형진 교수와 카이스트의 김대수 교수께서 맡아주시는데요. 이 김대수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활발한 방송 활동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있는데요. 인생의 희로애락이 내분비 시스템을 조절하는가, 아니면 내분비 시스템이 희로애락을 조절하는가, 이런 질문을 두 분 교수님께서 던지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호르몬이 필요한 순간이 정말 많을 건데 저는 지금 호르몬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 섰더니. 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한 학회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학회를 즐기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따뜻한 봄날에 서로 만나서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 얼굴도 뵙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이사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준비하신 학술대회이니만큼 좀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술위원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내분비학의 액기스만 뽑아서 강의들을 많이 마련했는데요. 회원 여러분들이 꼭 부산으로 오셔서 많은 정보를 배워가시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내분비학회 학술이사님과 간사님을 모시고 4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내분비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회원분들이 참여하시고 주변의 많은 동료분과 전공의들 함께 모시고 오셔서 즐거운 학회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내분비학회는 항상 여러 회원님들 모시고 함께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 부산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만나요. 들어와. 다 들어와.